간밤에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은 다시 한번 1.6% 위로 올라와서 1.625%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5월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좀 다시 소화한 시장,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또 노 마스크 인센티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백신의 접종률이 올라갔다는 점인데요. 오늘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의 방향성 점검하겠습니다.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방향성 예상하십니까? 네, 소폭 상승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금요일 장 우리 장 상승을 예상해 주셨습니다. 간밤 미국 장이 하락세를 띈 것과는 다르게 우리 장이 상승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사실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이 우려감에 대한 이 시장의 반영 정도는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온 뉴스, 나온 악재들이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뭐 금년 내내 사실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진짜 금리 인상으로 나타날 때는 증시의 충격으로 오긴 하겠지만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나와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었고 그런데 이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이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일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들어왔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이 6월 1일 하루만 531억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4거래일은 이 계속 매수를 보여주면서 수급이 확연히 개선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외국인의 순매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장 상승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삼성전자를 사실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시장이 이 23포인트가 올라갔고 외국인 기관 순 매수를 했는데요. 그 중심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있었습니다. 지금 분명히 반도체가 금년 내내 업황이 좋다는 것은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시가총액 1위와 2위, 2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일 2% 이상 삼성전자 오랜만에 올라가는 모습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상승이 금일까지도 지속이 된다라면 당연히 국내 증시는 상승 가능성 훨씬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앞서서 14만 원 선이 저항이었는데 어제 종가가 12만 9천 원, 13만 원 선 아래고요. 또 삼성전자는 82,800원입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가 부근인데 비해서 이들 종목들이 좀 덜 올라와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어제 굉장히 집중됐다는 점에서 과연 여기에서 수익의 기회가 있을지 또 계산기가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좀 적극성을 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관망해야 될까요? 전략 주시죠. 네, 우선적으로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 그 외국인의 매수세로 바뀐 점이 금일 시장에도 지속이 될지 여부를 첫 번째로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래소, 특히 대형주 이 지수들은 외국인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급 주체는 당연히 외국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긍정적으로 변한 이 외국인의 매수 여부가 금일 시장에도 지속이 되는지가 첫 번째로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분명히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고점에 비해서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을 한다라면은 사실은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전일 들어왔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금일도 들어온다라면 다른 종목들은 좀 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최근 들어서 차익실현 매물 많이 나왔었던 시클리컬 업종들은 조금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수세, 그리고 이 시클리컬 많이 올라갔던 차익실현 매물 나왔던 종목들 말고요. 이 섹터별로는 좀 내수 관련된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명히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뭐 계속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엄청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소비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당분간은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살아나는 종목들, 특히 그중에서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뭐 매출액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있는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 유가 상당히 좀 좋죠. 그래서 정유주들, 이 에너지 중에서도 정유주들, 그리고 이 5G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이 통신 3사들, 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이 내수 관련돼서는 분명히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1년 내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 다른 시클리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